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간밤 급등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수장이 직접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512.40포인트 뛴 25,332.1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는 58.82포인트 상승한 2,830.27포인트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94.10포인트 오르며 7,527.1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시카고에서의 연설에서 무역전쟁의 쟁점들이 언제, 어떤 형태로 해소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문을 열며 미국의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탄탄한 고용시장과 목표치 2% 안팎의 물가상승률과 함께 경기 확장 국면이 유지되도록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4%, 0.23달러 오른 53.48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5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이틀째를 맞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과의 견고한 무역협정 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메이 총리 역시 좋은 양자 무역협정을 통해 이를 더 강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 함께할 기회와 함께 협력해야 할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간밤에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시카고 연설에 전 세계 이목이 쏠려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곳에서 파월 의장은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로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주며 미국 3대 지수 모두 2% 안팎의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전일 시장을 잠시 리뷰를 해보자면 미국 시장 하루 전만 해도 나스닥 시장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루 만에 급락했던 대형주들, 기술주들 모두 반등에 성공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되돌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멕시코와의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이 현재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시장은 탄력적으로 더 움직인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 전일 코스피 시장은 숨고르기를 4거래일 만에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여전한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하다고 봤던 코스피 2100선을 오늘 다시금 터치를 할 수 있을지 이 가능성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일단 시장 상황은 미국 증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기저에 깔려 있지만 이 부분들은 기저에 깔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 상황입니다. 우호적인 시장 상황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슈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1부, 2부 함께하시면서 개장 상황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1부에서 이어집니다. 미중 간의 갈등, 무역에서 문화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기저에 깔아놓고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들이 조금은 잦아들고 있는 상황인데 잦아들었다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아주 큰 이슈가 여전히 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1부에서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까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1분기 경제 성장률, 한국의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당초 0.3%에서 마이너스 0.3% 1분기 쇼크가 나왔는데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 이보다도 0.1%포인트가 더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부분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이슈 타임 이어집니다. 연기금이 시장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최근에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량 매수에 들어왔고요. 그저께도 대량 매수에 들어왔고 기존까지 누적된 합계 금액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하락장에서 연기금의 구원투수 역할은 언제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고요. 돼지열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혜주 찾기에 지금 시장은 한창인데 이 테마주가 생각보다 지금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돼지열병 관련된 백신을 지금 발견을 했다라는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이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먼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에 미국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예측보다 더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파월 의장의 이 한마디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확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단비 같은 멘트여서 더 시장에서는 환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지금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뭐 계속해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에 말씀하셨던 대로 무역 갈등 양상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느냐가 그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에 이제 그 반대되는 상황에서 과연 FOMC의 어떤 그 통화 정책 자체가 완화 기조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동결 기조로 지속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시장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매우 결정적인 핵심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지난밤 미국 증시 2%가 넘는 소위 말하는 급등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이슈가 사실상 자리 잡고 있는데요. 세 가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게 간단히 짚어보면요. 파월 연준 의장의 완화적인 발언 자체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마어마한 시장 내 반등 양상을 만들어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카고 연설에서 경기 확장에 대한 유지를 위해서 여기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경기가 지금 현재 확장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박 의장이.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라는 점. 그 이야기로 인해서 시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동결 기조로 나가고 있는 FOMC의 어떤 금리 스탠스 이 부분이 다소간 완화적인 어떤 스탠스로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농후하다라는 쪽으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인 부분이 있죠. 2% 정도의 정책 중간 목표 물가 안정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라는 점 좀 주목을 해두시고요.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높였다. 그 금리 인하의 기대감 아마도 시장에서는 당장 뭐 6월, 7월, 8월 정도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시장,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변화가 되게 금리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9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지금 이제 시장 내 상당 부분 깔려 있다라는 부분까지 조금 좀 마음속에 좀 넣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있었죠. 미국과 멕시코 간의 관세 갈등.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월요일까지 그저께 월요일까지 일단 시장 상당히 우려감에 깊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면 지금 현재의 상황 조금 뭐 멕시코의 어떤 그 제스처랄지 멕시코의 노력 일단 6월 10일 이전에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멕시코 현지 생산을 하고 있는 GM이랄지 포드랄지 관련 주 자동차주의 주가가 자동차 섹터의 주가가 상당히 높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 아마도 우리 시장 내 오늘 분명한 영향이 미치겠죠. 기아자동차 상당 부분 눌림목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기아자동차만 멕시코에 현지 공장이 있으니까요. 기아자동차 움직임 조금 좀 잘 좀 보셔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중국 무역전쟁이 지금 계속 확대일로에 걷고 있는데 중국이 일단 뭐 그 발표 일단 완화 제스처를 좀 보냈다.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들의 어떤 그 속내 내비쳐가면서 아마도 시장 내에서 상당 부분 아래 깔려있는 전체적인 G20 정상회담 6월 28일 29일이죠.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상당 부분 가져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무역전쟁은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그런 이슈다. 무역전쟁이 실질적으로 무역마찰에서 환율의 어떤 그 전쟁으로까지 치달았고 이런 부분들은 화해를 비롯한 전반적인 기술력의 통제 쪽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상황 외교도 그렇고요. 군사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비자 발급이랄지 미국 유학 자제령이랄지 미국에 대한 여행 주의보랄지 소위 말하는 문화 그 섹터까지 좀 확산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속에서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이슈 분명히 지난 밤 미국 증시의 상승을 통해서 급등을 통해서 우리 시장 내에 전달해주는 반응 두 가지 이슈가 현저하게 지금 이제 시장 핵심 요소로 어쩌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그리고 두 번째는 FOMC의 금리 스탠스 이 두 가지가 핵심 이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화적 제스처가 멕시코나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과 맞물리면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날 시점은 아무래도 6월 FOMC가 G20보다 좀 앞섰기 때문에 6월 당장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시장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0.3% 나오고 지금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근데 지금 속보치보다도 0.1%포인트가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금리나 가능성을 지금 우회적으로 시사를 했기 때문에 한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니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하반기에 뭐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 역시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뭐 그 속보치 마이너스 0.3%에서 0.1%포인트 하락을 한 잠정치의 발표. 뭐 잠정치가 뭐 거의 확정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0.1%포인트 또 추가적인 하락. 그러면 0.4% 역성장을 보였다라는 점. 이 부분은 1분기 성장률 10년 내 최저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올해 성장률 목표치 2.5% 달성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그 우려감 상당 부분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 근데 한편에서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가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다. 소위 말하는 지난밤 미국 증시의 급등과 맞물려서 우리 증시에 어찌 보면 어제 발표되었던 우리나라의 1분기 역성장, 마이너스 역성장 그 자체가 오히려 우리나라 별도로 조금은 더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감을 높일 수 있는 빠르게 이제 그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단초가 마련된 것은 아닌가라고 거꾸로 이제 시장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근데 한편으로는 한미 간 증시 디커플링 양상도 우려감으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명확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원화의 약세라는 부분 기업 실적의 반등이 조금 조금씩 좀 늦어져서 3분기 이후로 특히나 반도체 산업이 되겠습니다. 3분기 이후로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아마도 오늘 우리 시장 내 가장 큰 핵심 이슈는 한은도 그렇고요. 미국 FOMC도 그렇고요. 통화의 완화 스탠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투자 전략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요. 일단 통화적인 완화 스탠스가 미국에서도 반향을 일으켰고 우리 시장도 그 분위기가 솔솔 익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오늘은 당연히 어찌 보면 시가총액 대형 주식 통화 완화 정책의 최대 수혜줄 수밖에 없는 기술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그 시가총액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시장 아마도 반등 상당 부분 기여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기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인 어떤 그 방망이를 좀 짧게 갖고 가는 그런 스탠스로서 계속되는 우리 시장의 어떤 그 경제성장이 일단 통화정책이 변화가 나타나줘야 되니까요. 만약에 나타나지 않고 지금 현재 통화정책이 지속된다라면 우리 시장 디커플링 양상에 대한 염두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외국인 수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우리 시장님 좀 마음속에 넣어두시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 한 가지 그리고 2분기 실적 모멘텀이라는 부분 한 가지 이 두 가지 가지고 시장 투자 전략 대응 전략 마련해 나가시면 아마도 유효한 어떤 그 나의 수익률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이 개장 전인데 전략들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먼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연기금이 대량 매수에 나서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매수 물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주고 있는데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가 지금 지난 5월 많이 혹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매수를 보이는 쪽이 있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연기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는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2000 언저리까지 내려온 상태에서는 연기금의 힘이 다시 한번 좀 발휘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셀코리아에 계속해서 앞장서면서 기관들까지 매도에 나서자 5월은 주식시장 거의 붕괴가 되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 주체들이 손을 털고 나가는 상황에서도 연기금은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서 그 배경에 좀 많이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연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 총 7,694억 규모를 이런 순매수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깜짝 반등이 있었던 1월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의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공무원연금을 제외한 이런 연기금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지금 현재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4대 연금 중 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의 경우 주식투자 부분의 운용 규모가 지난해를 제외하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2015년에는 한 164조 정도, 그리고 2016년에는 188조, 그리고 2017년에는 239조, 그리고 올해 2월에는 248조까지 이미 지난 연간 투자액 221조를 상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주식시장에 투입하는 자금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처럼 이처럼 이런 투자 운영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체 주식 운영 비중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국내 주식시장 이미 저점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판단이 강해지면서 5월 달에 최대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지난해 경험한 저점을 바탕으로 현재 주식시장에 보이고 있는 침체를 매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풀이하고 있고요. 실제 코스피 시장이 기록한 52주 최저치 같은 경우는 1984 정도로 해서 2000 부근을 좀 지지로 얘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줄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포지션이 좀 확대 중이다 보니까 이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보면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연기금의 성장세와 맞물리면서 순매수세가 좀 많이 증대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침체가 길었던 5월 국내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비교적 또 선전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대차, LG생활건강, SK이노베이션, 네이버, 삼성, SDS를 제외하면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에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SFA나 메디터스 스피킹 코리아를 제외한 7종목에서 수익을 지금 현재 실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6월의 경우에 자금 운용 규모의 어떻게 보면 연기금의 매수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계속해서 사고는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공격적인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것도 조금 불확실한 이런 전망이 나타내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일 있었던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코멘트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술주 쪽으로 좀 현재 자금이 몰리면서 동시에 같이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들어와 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연기금까지 다시 한번 이런 화를 발사해주만 해준다면 주가 흐름들은 한 번 더 이제는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좀 바뀔 수 있는 하나의 큰 트리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5월달이 많이 힘들었지만 6월달은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리거가 하나씩 하나씩 발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 시장에서 연기금의 매수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외국인 분위기까지 좀 좋다면 연기금의 매수까지 더해진다면 쌍끌이 매수라면 시장 분위기는 반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돼지열병 관련된 소식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짧게 갈 테마 같았는데 지금 길게 가고 있고요. 손바뀜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검색 1위가 코미팜입니다. 이게 어제 뭐 백신 관련해서 이슈 나오면서 지금 상한가 갔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아, 우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아, 그냥 이거 또 단기적인 이런 테마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즉, 걸리면 무조건 폐사다라는 거, 무조건 100% 죽음이다라는 게 바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돼지고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가지고 있는 이 돼지열병에 대한 이런 모양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방역 체계를 열심히 최대 상향으로 하고 있더라도 이러다가 잘못하고 우리나라까지 진입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멧돼지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지금 이제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즉, 북한에서 지금 현재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멧돼지들이 있기 때문에 걔들이 북한에 가서 걸려서 우리나라 넘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좀 크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아프리카, 뭐, 돼지열병, 아프리카에서 지금 발생된 돼지열병이 지난해 한 8월 정도에 중국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북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하면서 방역 관련된 지들이 가장 먼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더 큰, 더 다른 쪽으로까지 지금 현재 손바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테마에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지난달 뭐 소독제 업체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생석회를 만드는 이런 시멘트 주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는 고려시멘트가 뭐 상한가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멘트 주가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윗꼬리가 달렸지만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는 석회 광산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더 좋았고요. 또 석회 업체 1위 업체인 백광소재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또 백광소재 모회사인 태경산업 같은 경우는 좀 5%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돼지열병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결국 우리나라한테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이런 돼지열병이 발병했다고 통보를 했고요. 관련 소문은 이보다 우리나라에 먼저 돌았었죠. 이미 이낙연 이런 국무총리가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한번 발병하면 손을 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은 없고 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지면서 확산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최고 수준의 어떻게 보면 방역태세를 계속해서 구축하고 나섰고요.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빠르게 지금 이제 남용하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최고 수준의 방역태세를 가동하길 바란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뭐 남북 접경 지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생석회 이런 차단 방역 벨트도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런 성석회를 이런 신속히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고 농가 진입로 등에도 지금 이제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적경점 외에도 각 지자체가 다량의 이런 성석회를 농가에 공급하면서 차단 방역과 함께 주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돼지열병의 최대 수혜가 어떻게 보면 소독제를 생산하는 화학업체에서 이제는 생석회를 만드는 이런 시멘트주로 좀 많이 살바꿈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돼지 여파가 지속되는 한 관련주는 계속해서 급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독제주가 이날 어떻게 보면 하락세로 돌아섰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소독제주들도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왔다 갔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계속해서 관심 당분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도 계속해서 이런 급등락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테마별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접근하신다면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이런 테마주들은 관심권 정도에는 항상 움직여놓자. 그렇지만 항상 이런 테마주들은 내려올 때 훨씬 더 무섭게 내려온다는 거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까지 잡아주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의 투자 전략 지금 또 변곡점이 될 수 있고요. 내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오늘 뭐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다 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또 외국인들의 흐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흐름이 정말 미국 시장과 비슷하게 같이 따라와만 준다면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변곡점 이미 어떻게 보면 강한 어떻게 양봉을 지금 현재 그 전날 우리가 이미 발이가 한번 됐기 때문에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대외 여건도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본질은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런 본질이 해결되지 않았고 이러한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기업이 추정치가 다시 저점 찍고 상승하는 모습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게 여러분들 먼저 전제 조건에 깔려야 된다. 그렇지만 항상 지금 라인 바로 이 저점 라인은 어떻게 보면 지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좀 문제가 됐었던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안정세로 돌아서는 거 이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꼬집어 보셔야 될 것은 외국인들의 흐름 그리고 환율의 흐름을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현답의 예병군입니다. 제가 늘 여기서 말씀드린 게 시장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안전해야 즉 숲이 안전해야 종목도 즉 나무도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시장 안전성 얘기 강조드렸었죠. 왕슈엔 중국 상무부 부부장의 얘기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로 다른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왜 영국에 가서 저러고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시장은 지금 숲이 조금 안전해졌다. 그러니까 투자의 부분이 열려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요. 신문을 보면서 또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 월요일 날 한컴 유니맥스 영인 프론티어 얘기 드렸습니다. 어제 둘 다 1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죠. 그리고 어제 이 종목 왜 지금 아시아나 항공과 아시아나 IDT가 왜 아시아나 IDT의 중국 부분들을 청산할까? 왜 이 얘기 드렸었죠. 그죠? 이건 주가 올리겠다는 얘기다. 주가가 올라올수록 즉 통째로 누군가에게 넘겨주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 IDT도 어제 강한 상승세 한 6% 이상의 강한 상승세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해답은 어디에 있다? 현답은 어디에 있다? 신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어중간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더 헷갈립니다. 그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저희는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어찌되었건 시장의 방향성들을 제시해드리고 그것이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측을 해드리는 직업이 맞고 그 예측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오늘은 한번 관심 있게 볼까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눈 크게 뜨시고 귀 쫑긋 세우시고 예, 아침 새벽부터 준비해왔던 자료들을 보면서 또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기사가 소비구조 바꿔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2040년까지 전기, 수소차를 대거 보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전기, 수소차. 이 공통분모가 뭘까요? 그럼 요 사이에 공통분모, 요 사이에 속 들어가는 거 뭘까요? 그죠? 바로 2차 전지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2차 전지 소재주도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되고 2차 전지 완성품, 즉 2차 전지를 생산하는 그쪽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 낙폭이 과했거든요. 최근 낙폭이 과했어요. 그죠? 낙폭 과대는 증시의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럼 뭘 볼까요? LG화학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삼성 SDI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따지면 SK이노베이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소재 쪽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SKC 코롬피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음극재 소재 쪽이나 이런 쪽도 관심을 좀 두고 보셔야 되는데 그 중소형, 즉 스몰캡으로는 DA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결과적으로 오늘 시장 뭐 웬만큼 눈 감고 찍어도 한 2, 3%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갭을 띄워서 더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갭을 또 몇 구를 내려오면 소용이 없겠죠. 근데 그 힌트는 어디에 있다고요? 신문에 있습니다. 그 현답을 찾아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2040년까지 대거 보급을 한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 2차 전지 시장이 간다. 네, 갈 거다. 네, 이건 미래 산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신문이 뭘 주고 있다고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힌트를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요거에 관심 가지고 오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기사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입니다. K-뷰티 정점 찍을까? K-뷰티 산업이 언제부터 막 떨어졌습니다. 그죠? 왜? 중국 한한령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안 들었어요. 명동 가도 중국 관광객 별로 안 보이고 그죠? 동대문 가도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근데 K-뷰티 쪽 주가는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경기가 안 좋습니다. 아이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길거리 나가니까 모든 여성분들이 민낯으로 다닙니다. 그죠? 그럴 리 없겠죠. 일단 화장이 기본이잖아요. 그죠? 저도 살짝 아침에 화장을 하고 납니다. 그리고 지금 MC님도 마찬가지로 화장을 합니다. 남자도 화장하는 시대. 그리고 중국인들이 드디어 화장품 찍어 바르기 시작하는 시대. 그리고 그 수많은 인도인들도 화장품을 찍어 바르고 있는 시대. 그렇다면 이 화장품 산업이 사양 산업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아니란 얘기죠. 결과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의 약간의 쇠퇴기는 겪었을지 모르나 이것은 언제든지 화랑기를 다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이 결국 뭐냐면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뷰티 산업이 어디까지로 넘어가느냐? 바이오까지 넘어간다는 거예요. 바이오, 그죠? 바이오까지 넘어간대. 왜 바이오까지 넘어갈까요?
예, 인류의 가장 큰 궁극적 목적, 그죠? 무병장수의 아름다움의 건강 유지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게 뭡니까? 안티에이징이잖아요. 그죠? 나이 먹기 싫잖아요. 저도 나이 먹기 싫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 이제 맞춤형 화장품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고부가가치의 안티에이징 바이오 산업까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뭘 좀 봐야 될까요? 그죠? 화장품 좀 많이 낙폭 과대한 것들 있잖아요. 코스맥스, 그죠? 아모레, 그리고 화장품 원료를 주는 회사 있잖아요. SK바이오랜드, 그죠?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쪽에 자 이건 아직 이쪽은 화장품 산업이 뛰어든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IR 행사를 했었는데 안티에이징 신약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이건 바이오까지 넘어간 거죠. 근데 이 회사의 김태국 박사님, 즉 공동대표이사로 계세요. 이분이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 크리니크라는 이 회사의 연구 결과 발표 나온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아마 좀 조만간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뭐냐? 크리니크사의, 이 크리니크사가 김태국 박사님이 연구를 인정한 부분 중에 뭐냐? 안티에이징 효능이 있고 독성이 없다 하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 YOM이라는 회사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즉, 이건 스몰캡인데 길게 보셔야 돼요. 그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바로 기사 좀 볼게요. 어휴, 반가운 기사입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13년 만에 늘어난다. 자, 공청회 열었다잖아요. 그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구매 한도를 높일 전망이다. 자, 주가는 먼저 선 반영하죠. 선 반영합니다. 그죠? 선 반영. 그러니까, 자, 면세점 관련주 봐야 되겠죠? 하나투어. 많이 빠졌어요. 근데 국제유가도 하향 안정한 추세에 들어갑니다. 국제유가 제가 100불 시대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100불 시대는 이제 안 온다. 이걸 지금 3년 전에 드린 얘기예요. 근데 진짜 100불 시대는 안 왔어요. 그죠? 왜? 그만큼 기술력도 발전했고 화학연료에서 바이오연료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보셔야 되는데 하나투어 두 가지 모멘텀이 같이 존재합니다. 여행 그리고 면세점. 그건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그다음에 호텔신라 그리고 사후 면세점 글로벌 택스프리까지 보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화웨이가요. 아이고 미국한테 공격을 당하니까 케이블을 떼냈고 스마트카로 가겠답니다. 오, 스마트카 이미 펼쳐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미 가까운 미래 시장에 이미 펼쳐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 스마트카 관련주 뭐 있을까요? 스마트카 벌써 이미 나왔죠. 한컴 MDS. 옛날에 제가 이게 MDS 테크인데 이 회사는 제가 맛동산 테크라고 부르는 회사 있습니다. 한컴 MDS. 자, 요거 스마트카 관련주 분명해요. 그죠? 그다음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회사가 있습니다. A테크 솔루션. 그리고 자동차 스마트카의 지금 내비게이션하고 스마트폰을 연동하는 시스템을 연구 개발 중이고 지금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회사 어디? 만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신문 4개를 중점적으로 짚으면서 자, 숲이 안전하니까 시장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뭐 업황 봐야 되죠. 그죠? 업황, 미래 업황 보면 손해 볼 일 없다. 2차 전지 짚었잖아요. 그죠? 2차 전지 짚었고 스마트카 시장 짚었고 인류 무병장수 시대 즉 바이오 산업, 즉 화장품과 관계된 바이오 쪽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거 다 짚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슈가 될 만한 면세점까지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오늘 시장 잘 대응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웬만하면 뭐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다. 시장은 여전히 안전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망이를 너무 길게는 잡지 마십시오. 예.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군이었습니다.
네, 센투자자문화 예병군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개장 상황에 맞춘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